1년 새 두 번이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강릉 송정동은 집안 침하 현상도 빚어져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삼척항 인근 산동네가 예쁜 감성마을로 변신 중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수익시설을 운영해 소득도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오는 외지인들이 현지 주민들과 토지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지만 행정당국의 중재 역할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무제한 탑승권인 인피니티켓을 출시했는데 한 달 만에 4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대형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선 강릉시 송정동 일대 도로에 땅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송정동 일대 집안 침하 현상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송정동의 4차선 도로에서 또다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릉시는 일단 도로 차선 하나를 통제하고 침하가 발생한 부분을 흙으로 다시 메우는 복구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형 싱크홀에 이어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자 일대 도로에 대한 지반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싱크홀이 발생된 부분들을 그 탐사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복구 계획도 세울 기고 또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원인 분석도 좀 해서. 하지만 주민들은 송정동 일대의 집안 침하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든 이 같은 땅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한 지 이제 2년이 지난 강릉시의 한 다가구 주택. 건물 안쪽 벽이나 복도에 크랙이 갔습니다. 화단은 어른 손가락 한마디 높이만큼 주저앉았고 마당에 눕혀놓은 장대는 푹 꺼진 바닥에 걸쳐진 형상이 됐습니다. 송정동의 한 식당. 업주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 벽 곳곳에 큰 크랙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건물이 위험할 수도 있어 식당 2, 3층은 아예 문을 닫고 1층에서만 영업하고 있습니다. 크랙이 이렇게 가는 걸 보이면서 이러니까 집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하루에 한 2, 300명씩 식사를 오는 사람들이 먹다가 건물이 많이 이상해서 기울뚱하면 피해가 올까 봐. 주민들은 도로뿐 아니라 대형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혹시나 집안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건설산업 활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을 건설단체 연합회에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원 대책으로는 도내 건설업계의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과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또 공사 분할 발주로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척항 인근 산동네가 예쁜 감성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싶어 빈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공동체를 만들어 수익시설을 운영하려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소득으로 연결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항 바로 뒤에 비탈마을인 나리골입니다. 우중충한 지붕을 주황색으로 개량한 집이 많아 경관이 예쁘게 변했습니다. 개량 비용의 80%를 삼척시가 지원합니다. 비탈길에 설치한 하얀색의 난간도 눈길을 끕니다. 안전과 분위기를 모두 살리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이리저리 보행길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원하게 트인 곳에서 푸른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이제 여기에 빈 집이나 이런 집을 하나 매입해서 좀 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을이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을 전체 그 브랜드 값어치가 좀 올라갔다 봐야지. 빈 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산동네를 분위기 있는 감성 마을로 만드는 작업은 2017년 말에 본격화했습니다. 올해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는 70억 원. 주민들은 마을이 달라진 걸 반기면서도 아직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했지만 운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마을에 아무 소득도 이득도 뭐 아무것도 그것도 없이 사람만 이렇게 유입돼서는 피해만 있을 뿐이지 뭐 득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조용한 마을로 그냥 남는 게 낫지 않느냐.
바다 쪽에서 정상으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는 토지와 건물 매입이 어려워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양양군으로 옮겨와 사는 귀농 귀촌 이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마을사회에 융화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양양군이 중재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 전 양양에 정착한 강태은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빌려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밭에 오수, 우수 배수관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양양군에 항의했고 양양군은 원상복구했습니다. 장기 임대자로서 매수 신청을 했는데 양양군이 뒤늦게 땅 밑에 배수로를 설치한다며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옆 사유지에 있는 배수관로를 굳이 옮기려는 이상한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인하는 자체 하나만 가지고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그래요. 당신은 외지인이야. 양양군은 사유지에 있는 배수관을 국유지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강 씨의 국유지 임차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인 따위 이제 그런 시설물도 있으니까는 이제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는 국공유지 쪽에다 좀 이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임차가 했었으면은 아마 저희들도 그걸 안 건드렸죠. 설치한 배수관로를 다시 철거하면서 사업비 예산은 낭비됐고 주민 간에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오피스관이 나가면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저도 이 땅을 양양군에다 기부 체납하겠다 이 정도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분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웃 주민을 위해서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땅 때문에 이웃 간 마찰을 빚는 곳은 또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안길로 사용된 사유지가 있는데 새로운 주인이 통행을 막는 바람에 우회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데 땅 주인은 도리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가운데를 도로로 내주는 대신 그만큼 군유지와 교환할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통행을 막은 것도 우회도로 개설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옛 도로만 쓸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발합니다. 이 길을 내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못 내준다 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내는 거예요. 양쪽을 싹 다 파버린 거예요. 집을 말 그대로 맹지로. 양양군은 사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조건이 맞지 않았고 기존에 다니던 현황 도로를 그대로 쓰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을 받겠다든가 그랬으면 저희가 이제 뭐 협의를 했을 텐데 그러면 교환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교환하자는 면적으로 따지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군유지가 더 큰 거죠. 외지인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어우러지기가 쉽지 않고 특히 땅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 행정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마찰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할 일인 만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물 판매방을 운영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이 검거되기 직전인 지난달 중순까지 텔레그램방을 운영했는데 판매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만 15,000건에 달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집단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텔레그램 판매방이 또 적발됐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 학생 5명. 이들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갓갓의 N번방과 조주빈의 박사방에 가입해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했고 급기야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판매 방식도 조주빈 수법처럼 일반방과 고액방, 최상위방으로 등급을 매겼고 입장료를 챙겼습니다. 거래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만 15,000여 개. 판매 수익은 3,500만 원에 이릅니다. N번방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까지도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한 번 이 재판매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게 되니까 중간에 중간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15살 A군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닉네임 켈리, 32살 신모 씨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높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
N번방 논란이 불거지자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돌연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원심인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시민과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부는 강력하게 엄벌하라.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소지자 켈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 당초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뒤늦게 켈리에 대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찾아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 구매자들도 속속 검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켈리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하고 앞으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1시 48분쯤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아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자 산불 진화대원들이 출동하고 헬기 석 대가 투입되면서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0.3헥타르가 불에 탔고 산림당국은 목격자와 신고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플라이 강원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무제한 탑승권 인피니 티켓 판매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범도민 차원의 인피니 티켓 구매 운동에 힘입어 인피니 티켓 출시 한 달 만에 4억여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인피니 티켓은 국내선 제주 노선은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은 첫 탑승일부터 6개월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한편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 제주 노선 예약률은 현재 50% 정도로 4월 평균 탑승률 26%의 약 2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봄철 나들이객이 증가하자 관광지를 중심으로 발열 체크 의무 대상 업소가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 관광 특별 대책으로 우선 강릉과 춘천, 원주, 동해, 속초 등 5개 지역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의무 대상 업소를 모집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 업소에는 체온계와 인증 스티커 등을 무상 제공하고 발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